트랄라 돈 트랄라 피터팬 퍼즐랜. 오늘의 이야기는 Where is a whale? 멀고 먼 바다 그 안 깊은 곳에 고래가 살고 있었대. 고래? 고래가 누구더라? 고래는 머리에서 물을 뿜고 배는 동그랗고 꼬리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바다 동물이야. 어때? 생각나? 잘 모르겠는데. 어? 여기 퍼즐이 있어. 퍼즐을 맞추면 기억날 거야. 한번 해보자. 너희도 도와줄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고래가 몸무게를 재는데 친구들이 뒤에서 킥킥대고 있었어. 저기 봐, 고래가 몸무게를 재고 있어. 고래 진짜 무겁다. 친구들의 놀림에 화가 난 고래는 물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트? 당연히 더 놀리러 쫓아가야지. 그럼 안 돼. 사과해야지. 친구를 놀리는 건 나쁜 행동이야. 에이, 그놈의 잔소리.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데? 고래의 친구들은 이미 사과하러 갔지. 그런데 물속 위로에서 막혔나 봐. 우리가 해결해주자. 내키진 않지만 도와줘야지 뭐. 좋아! 너희만 믿을게! 맞아! 그거야! 미로를 무사히 통과했네! 근데 앞에 저건 뭐지? 저건 상어야! 다 잡아먹히겠는데? 안 돼! 모두 도망쳐! 도와줘! 도와줘! 상어에게 쫓기고 있을 때 멀리서 큰 뭔가가 지나갔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또 다른 상어일까? 이 중에 같은 모양을 찾아야 해. 상어 친구였으면 좋겠다. 대체 누구일까? 얘들아, 도와줘. 만세! 우리의 용감한 친구 고래야. 고래는 큰 몸집으로 상어를 쫓아버렸어. 덕분에 한숨 돌린 친구들은 고래에게 사과했어. 고래야, 미안해. 네 큰 몸집 덕에 살았어. 넌 정말 용감하고 친절해. 앞으로는 널 절대 놀리지 않을 거야. 화해한 고래와 친구들은 같이 헤엄치며 즐겁게 살았대. 뭐야, 벌써 끝이야? 뭘 기대한 거야, 돈트? 고래에게 당한 상어가 복수하러 다시 온다던가, 고래 몰래 친구들을 잡아먹을 수도? 그럼 안 돼, 돈트! 아무튼 고래는 정말 용감하고 멋있었어. 나도 고래 같은 친구가 될 거야. 돈트, 그럼 내가 잘못해도 사과하면 용서해줄 거야? 당연하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줄게. 그럼 솔직히 말할게. 어제 네 간식 훔쳐먹은 거 바로 나였어. 뭐? 도대체 너였어? 용서 못해!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Ocean 바다, Whale 고래, Heavy 무거운, Water 물, Help 돕다, Brave 용감한, Big 큰.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